지난 5월 18일 소요산 홍덕문 추모비에서 독립운동가 홍덕문 선생의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의 초원관은 최용덕 동두천 시장, 아헌관은 정경철 문화원장, 종헌관은 홍은섭 홍씨 종친회장, 집례는 윤명규 유도회 회원, 대축은 이재합 감사가 맡아 진행했습니다. 최용덕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많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유대한민국이 존재하며 동두천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선열들의 피와 땀방울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애국지사 홍덕문 선생 추모제는 충신의 충절을 기리는 제사의식으로 매년 음력 4월 19일에 개최됩니다.